자, 밤 11시 40분. 여기는 내 방이야. 토트넘의 이거 칼린더 달력이고, 이거 레버쿠젠을 뛸 때 사진이었어. 내 방은 어디 있냐? 카나리 워프에 있어. 카나리 워프. 카나리 워프는 어디에 있냐? 런던에 있어. 런던은 UK, 영국에 있지. 그래서 여기는 잉글랜드의 런던의 동쪽 마을에 내 집 방 아니고 여기는 내가 자는 침대야. 이 침대 위에 누워서 토크를 하겠다. 오늘이 할로윈 데이인데 이거는 작년 할로윈 때 붙여놓은 건데 아직도 안 됐어. 여기는 내 자리, 내가 앉는 컴퓨터 자리. 내 방은 이렇다. 여기서 내가 매일 자는 침대다.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쪽을 찍으면서 토크를 할 거야. 창밖을 보면 자, 꼭 감옥 같아 이게.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내 집 발코니. 앞에 있는 바로 전철역.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야. 모터바이크 한 대가 지나가는데 내 날 딜리버리.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내 방에 침대. 베개는 뭐 한 네다섯 개 놓고 이렇게 사지. 내가 좋아하는 공룡. 공룡 인형. 페이프 리퀴드. 액상이라 하나? 그 다음에 요거. 나 피는 전자담배 중 하나. 내가 호러픽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. 여전사. 사진들. 섹시한 여전사. 대한민국인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. 모자에다 이렇게 달기도 했어. 영국 런던에 사는 여성 전용 남자. 남자 별로 안 좋아해. 여자가 좋아. 솔직히 말하는 거야. 남자들이 내 채널 봐봐야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며 나도 별로 환영하지도 않아. 그래서 여자들만 오세요. 뭐 남자도 올 사람 오는 걸 뭐 막진 않아. 그렇다고. 근데 그렇게 별로 웰컴은 아니야. 누워서 얘기하는 남자 목소리 남자가 싫어해. 나도 알아. 나도 싫어. 런던에 사는 여성 전용 남이었습니다.